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 60대와 결혼할 미성년자를 구한다는 시계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노예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엔 세계 여성의 날인 이날 대구의 한 여고 앞에 부착된 현수막 사진이 담겼는데요. 현수막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라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에서 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이 큰 글씨로 현수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단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당초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해 커뮤니티로 퍼졌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날 한 트럭이 여고 앞에 멈췄고 이후 한 남성이 트럭에 이 같은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문제의 현수막을 본 해당 학교 선생님들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9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현수막을 내건 A씨를 옥외 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옥외 광고물법 제5조는 광고물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량 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가 현수막을 건 경위나 이후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신병 확보 석방했다며 향후 범행 경위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익 역겹다, 더러워, 정신 나간 노인네, 이 정도면 인신매매 아니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극 주는 건가, 저 현수막 만들어준 사람도 제정신 아닌데, 안 본 눈 삽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미친 말인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날은 세계 여성의 날로 매매운을 꼬집는 퍼포먼스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이 또한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